안녕하세요. 박스오피스 1위부터 6위까지 순위와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1위는 영화 잠입니다. 수지는 남편 현수가 잠이 들면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며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잠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점차 심해지면서 부부의 일상이 위험에 빠지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찾아오게 되는 줄거리의 최신 상영 영화입니다. 2위는 오펜하이머입니다.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가 맨해튼 핵개발 프로젝트에서 원자 폭발 개발에 참여한 전기 영화입니다. 3위는 한국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입니다. 대지진으로 서울은 폐허가 되고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에 황궁 아파트만 그대로 남아있게 되면서 생존자들이 아파트로 몰려들게 됩니다. 생존을 위해 아파트 주민들은 영탁을 중심으로 새로운 규칙을 만들게 되고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오며 갈등이 시작됩니다. 규칙을 따르며 아파트에 남거나 떠나야 하는 살아남은 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4위는 한국 영화 달짝지근의 7510입니다. 타고난 미각의 제과 연구원 치호와 긍정적인 일형이 새로운 인생 맛을 알게 되면서 매일 똑같은 삶에서 버라이어티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줄거리 영화입니다. 5위는 타켓입니다. 한 번의 중고 거래로 범죄의 표적이 되어버린 수연에게 일어나는 미스터리한 공포를 그린 서스펜스 스릴러 영화입니다. 6위는 해리포터와 혼혈왕자입니다. 2009년 개봉에 이어 한국 재개봉된 판타지 장르 영화고요. 해리포터와 혼혈왕자 원작을 실사화한 영화로 해리포터 시리즈 중 아쉬운 평가를 받은 시리즈입니다.